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완성,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동하는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의 정점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면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진리 안에서 예수 진리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라. 오히려 예수 진리 밖에 있는 것들,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은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이 성도들 안에 항상 살아 있어야 하고 움직이며 진행하여야 하고 어떤 역경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그 환경에 눌려서 압사당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식지 않는 열정으로 꾸준히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그 민족성을 보면 은근과 끈기라고 그래요. 은근이라는 것은 천천히 가지만 쉬지 말고 끈기 있게 가라.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불 받았다. 능력 받았다.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근, 겉으로 보면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끈기,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말했는데 인내는 그냥 앉아서 꾹꾹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물론 참는 것이 인내이긴 하지만 마치 지렁이가 위에서 돌덩어리나 흙무더기가 내리눌러도 그 약한 몸통으로 끊임없이 전진하여 굴을 파고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지렁이처럼 밟으면 밟혀야 됩니다. 누르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약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때 약자입니다. 강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돌덩어리 같은 핍박과 흙무더기 같은 시험과 세상의 관습을 온 등에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렁이 신앙이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정말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이나 창이나 무기, 돈이나 권력으로 싸우거나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세상을 이기고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살다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밟히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 믿음을 끊임없이 붙잡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강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약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강자. 야고보는 지렁이 같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절대 세상의 관습이나 욕망, 편견이나 왜곡된 사고에 휘말려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는 세상의 잘못된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함 있는 믿음, 움직이며 살아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편견과 관습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행해 나가는 믿음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공적을 많이 세운다든지 또는 행위를 많이 해서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으려면은 이 땅에서 공적을 많이 쌓아야지.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큰 코를 다쳐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바라고 천국을 목적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뜻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믿음의 삶,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을 수도 없는 천국을 간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 한심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우리가 가지는 이런 믿음, 역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렁이 같다. 하찮다. 쓸모없다. 헛짓거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지체로 혀를 들었어요. 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를 길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뱀은 혀가 두 개라고 그랬죠. 뱀의 혀를 가만히 보면 끝부분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뱀의 혀는 뭐냐면은 어떤 때는 이빨은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독이 가득한 악한 말을, 그러니까 선한 말과 독한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혀가 바로 뱀의 혀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한 입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축복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저주를 퍼부어요.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권무술수로 사용하는 이 마귀의 혀는 누가 준 것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준 선악과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버무려서 적절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혀는 마귀의 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귀의 혀를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선악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혀야말로 악독이며 불의 세계며 독사의 혀이며 저주덩어리고 거기서 지옥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을 재주꾼이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말의 천재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여기 있는 거 저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재주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에 갈라진 혀의 마법이다. 악한 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악독과 더러움과 불법을 버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진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두 혀를 돌려서 한 입으로 내 입맛대로 저주와 축복을 섞어서 말하고 단물과 짠물을 쏟아낸다면 이 마귀의 혀를 달고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한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는 한 가지 물만 나와야 하고 한 나무에서는 한 열매만 맺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만 나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예, 또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것만 하라. 자랑하지 말라. 자기 행한 것을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는 예, 세상에 대해서 불의함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명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의 혀, 나의 말로 나의 믿음을 표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갈라진 혀를 놀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나의 포부가 있어요. 나의 꿈이 있어요. 나의 야망이 있어요. 나도 막 자랑하고 싶어요. 뽐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하라. 주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야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명예 권세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포부나 야망을 이루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쪽박을 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고 인간이 마음껏 사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면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과 권력과 명예, 야망을 구하고 자기 신념을 가진 자는 그가 목사든 세계적인 부흥사든 대기업을 이끄는 장로든지 그가 뭐 예수를 뭐 30년, 40년 믿고 몇 대째 예수를 믿었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명예를 구하는 자는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술일 뿐이에요. 참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상관없이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주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믿음이요 역동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은 선을 행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사는 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요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삶 자체가 악이다. 야고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악하다고 말씀했는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것은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욕망과 야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싹스를 감하거나 떼어먹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날 그 재물들이 불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야고보가 또 경고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재림 신앙을 갖지 않은 자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재림신앙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더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신앙을 준비하고 내일 주님이 오셨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인들에게 표본이 된다고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그의 가축들 재산들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의 아내가 저주하며 가버렸고 친구들이 그를 질책하고 그리고 욥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겨냈을까요? 살아서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소망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천국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참고 참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진리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하여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부요함은 찬송과 기도이다. 우리가 믿음을 더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더하라 그랬죠. 찬송과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 채워지는 삶은 가장 부요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들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죄를 버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장차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마치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처럼 그런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임을 증명하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제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에필로그, 맺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들어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단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고 혀를 잘 사용하여 복음의 도구로 만들고 세상의 부요함과 권세의 명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사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 앞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기적을 행했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냥 깨진 독에다 물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먼저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야 하고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유의 것을 사모하며 찬송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제가 블로그를 쓰는데 블로그에 한 분은 그런 댓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블로그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동안 잊어버리고 못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군요. 여전히 블로그에다 말씀을 올리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을 당장 인도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당장 인도하지 못해도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이 나중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서 있으면 아, 여전히 그렇게 변차고 서 있구나.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은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뭐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강압적으로 교회 나가자. 왜 교회 안 가니? 예수 안 믿니? 왜 예수 안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가자는데 안 가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열정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들, 이웃, 친척들이 나를 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야고보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다가 시험을 당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예수 믿다가 시험을 당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시 돌아서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 믿다가 진리의 길을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버렸을 수도 있고 또 이단에 빠졌을 수도 있고 세속의 유혹과 미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길가인데 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고 둘째, 돌밭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 셋째, 가시떨기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100% 말씀이 없어서 뭐 환난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세상의 미혹과 염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 위에 믿음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려서 그 믿음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말씀 위에 믿음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을 절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이나 염려나 두려움으로 예수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굳게 반석 같은 그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염려 또는 고난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족하여 세상 유혹에 빠져서 예수 믿음을 떠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수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말씀으로 믿음을 떠난 자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밥을 사줄게, 뭐 내가 뭐 선물을 해줄게,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 이상한 이단들이 전도하는 수법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집에 가서 일해주는 거래요.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저 시골 같으면은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은 미안하니까 몇 번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린 반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만일 예수 믿다가 시험을 당하여 세상길로 나간 자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무수한 죄를 덮는 자가 된다. 어떤 선행보다도 어떤 대단한 기적보다도 더 큰 일이 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여 무수한 죄를 덮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다. 우리가 평생 솔직히 한 사람만 한 영혼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해도 세상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 영혼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 그런데 야고보가 말한 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무수히 셀 수 없는 죄를 덮어주는 자, 진정으로 그분은 누구일까요? 잘 알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수도 있지만 그 전도자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수히 많은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그 기초,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조금 쉽게 바꿔서 말하면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그는 그의 구원열차로 사로잡힌 자들을 태워서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여기서 구원열차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열차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영혼들을 인도하신다. 주일학교 복음 찬송 중에서 구원열차라는 복음 찬송이 있어요. 구원열차.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구원열차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이 구원열차는 교회예요. 교회. 구원열차로 인도하셨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아 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잘했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막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았다 뭐 간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열차 교회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아 오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심부름꾼이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구원의 열차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열차를 타고 뭇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구원열차 사명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근거와 죄사함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일,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큰 자산이 있을까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목사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요함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죄인들을 죽게 인도하여 그들의 허단 죄를 덮어주는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묻 영혼들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하여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 천국으로 달려가는 구원열차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혼자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묻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탁하셨듯이 역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각각 교회들에게 영혼 구원을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진리를 떠나 방황하며 헤매는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일이다. 묻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함께 청구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